인생의 후반전에서 승리하십시오. 뉴욕 실버성교회 성교학교 수료식 및 제32기 개강 예배가 8월 30일 월요일 오후 8시 뉴욕 센트럴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진행되던 성교학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수료식을 하지 못해 이날 개강 예배에서 수료식을 겸했습니다. 회장 김재열 목사는 30기 8명과 31기 17명의 수료증을 증정했습니다. 수료자들을 대표하여 노재와 수료자가 인사를 했습니다. 노 수료자는 한국성결대학교에서 28년 교수로 일하다 지난해 은퇴하고 뉴욕에 와 31기 실버 성교학교에 등록하여 과정을 마쳤습니다. 노재와 교수는 큰 도전을 주었는데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러 가지 상장, 수료증, 엄청난 합의증을 받았지만 다 세계를 열고 있었고 이제 나머지 은퇴 후 5년 가장 보람직한 수료증이 뭔가 했더니 바로 오늘 31기 우리 원장님으로 받은 수료증입니다. 감사합니다. 개강 예배는 인도 훈련원장 김경열 목사, 대표 기도 최윤선 목사, 성경 봉독 문산성 목사, 찬양 뉴욕 장로성 가단 중창팀, 설교 최창선 목사, 황금기도, 박요한 장로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뉴욕 장로성 가단 아이노스 중창팀의 아름다운 찬양 뒤에 최창선 목사는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노년의 편안한 삶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세상 것들을 너무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며 칭찬과 면류관을 세워주시는 그날도 머지않아서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바라보면서 건강한 몸으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묵묵하게 쓰임을 받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고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실버 선교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장 김재열 목사 환영사, 이지용 목사 축사, 박헌영 목사의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뉴욕 실버 성교회를 18년 전에 설립한 회장 김재열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인생의 후반전에 복음을 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인생의 후반전에 복음을 심고 영혼을 살리는 것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성에서도 칭찬을 받을 것을 약속하신 이 것이 바로 실버 선교회의 핵심입니다. 우리 젊어서 뭘 했건 간에 과거에 어떤 일들을 영광을 받으셨든지 간에 막판에 가서 골을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의 종반 정반전의 후반전에서 승리를 해야 영원한 승리가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실버미션 선교학교가 하나님 앞에 개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또 훈련받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좀 찬란하게 빛나고 별과 같이 빛나는 하늘의 스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훈련을 하시고 선교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여기 와 있는 자는 그 자체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이어 충문 뉴욕 필그림 선교무용단 축가 김영환 전도사, 광고 사무처장 이영근 장로, 축도 이사장 한재홍 목사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32기 실버 선교학교는 8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센트럴 교회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단기 선교는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